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제가 20여 년을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학문을 추구하고 학술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쓰기를 많이 하고 책도 내고 하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학술적이고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평범하게 하는 말투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에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가 되는 나는 누구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저희 전공 분야인 그 영문학, 특히 뭐 영문학이라고 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문학 작품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문학 작품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저는 물론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다 보면은 학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대학원 MA 석사 또 박사, PhD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처음에는 잘못 알아듣죠. 그런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공계에서 무슨 기계를 다루는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지 또 법대에서 어떤 법을 배운다든지 해서 암기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각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만들어졌을 때에 이제 영화나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 뭐 꺼내는 이야기도 물론 아닐 뿐더러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60년대 후반 70년대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그 미국에서 발전해 온 해체론과 모든 그 문학과 예술의 비평의 근간에 있다고 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원래 뿌리가 한국과 중국, 일본과 같은 이런 그 동양의 석가모니 부처님 2500년 전에 설파를 해놓으신 그분에게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해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그 건물을 없애치우는 영어로 하자면 demolition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체를 시킴으로 해서 새로운 진리를 그냥 있는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습득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라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이쪽 이분법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남과 나, 또 세상과 나, 또 이웃과 나, 또나 자신의 좋아하는 것과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마주칠 때 항상 그 이원으로 이렇게 대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할수 있죠. 대한민국 국기를 옆으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 여기에서는 한 걸음 양보하고 한 걸음 다가가고 하면서 이 화합을 맞추어 나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현상에서 화합을 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라고 했을 때는 현상을 벗어나는
즉 현상을 만드는 가장 현상 가운데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오랜 기간이 되든 짧은 기간이 되든 나 자신을 위에다 놓고 또 남을 아래다 놓고 아니면은 나 자신의 좋은 면을 위에 놓고 또나 자신의 싫어하는 면을 아래 놓고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이것이 다음에 할 것, 혹은 이것만이 옳고 이제 더 강화가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옳지 않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것을 푸는 그 실마리는 현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현상, 즉, 요것이 이길 때도 있고, 또 음이양지가 될 수도 있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나타나는 바가 그렇지, 나타나지 않는 데에서 진리가 나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에 흔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것을 모두 감싸는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만도 아니고 이것이면서 저것, 동시에 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종을 쳐볼 때에 이 소리 자체에 그 모든 중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죠. 즉, 내가 뭐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하지 마는 않는 것이 좋으냐 이것이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판단을 할수 없는 데에서 또한 그이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 또 진실 또 진화 이 에고의 실상은 진화 즉 참나. True self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학과 영화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것을 알면 우리는 무슨 계율을 지키고 참선을 하고 하면서 무진애를 쓴다거나 또 불교 경전과 기독교 바이블을 물론 알면 좋지만 그것에만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파헤치고 그럴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순간순간의 일상의 삶에서 진리를 볼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길은 주제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즉 주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또 지금 또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무슨 어떤 작품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됐든 누구의 작품이 되었든 간에 이렇게 생각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메인 아이디어. 그것이 있고 다른 것은 여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성립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심해질 경우에는 중고등학교에서 마치 다음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사지선다, 오지선다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은 것이 좋고 또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좋고 또 예쁜 사람이 좋고 이렇게 추구를 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억을 벌었을 때에 그 다음에 잠시 행복하다가 10억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또 부럽고 또 100억 1억, 1000억, 1조
그래서 사람 욕심은 한이 없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과연 행복이 지속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행복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말은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어떤, 뭐, 말로는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요. 기쁨, 뭐, 즐거움, 그러한 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에는 반드시 그 스트레스 받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리고서는 그 상황이 또 역전이 됐을 때에 또 불행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한 연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연속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이나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지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러한 비교하고 대조해 봄으로 해서 기쁨을 느끼고 또그 반대편으로 해서는 그 불행을 느끼고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차분하고 항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순간들에서 어떻게 그 선택을 제대로 할수 있고 또 하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또 추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문학을 읽는 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그 중고등학교에서 사지 선다, 오지 선다로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이것이 옳고 이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월등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인간이 모든 문제를 발생시키는 생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서양인들의 생각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고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현상적으로 우리가 나타난다. 그리고 현상적으로 판단한다 했을 때에 판단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어떻게 판단을 제대로 하며 또 이런 것을 판단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이면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마음을 넓히고 그 이면에 있는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넓은 마음에서 선택을 할수 있느냐, 지혜, 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오픈된 그 마음은 힌두교에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힌두교의 아트만을 석가모니께서 부숨으로서 불교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나트만, 그 아트만이 아니다. 우주 전체를 받아들이는 나의 어떤 그 의식이 있는 그런 것을 그러한 지나, 그러한 참나가 아니고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리고 결국은 핵심에 우리 하나님을 놓고 봤을 때에 모든 것이 거기에서 일어났다고 했을 때에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 불경스럽게 이제 들릴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에다가 이제 님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를 문학에서 만일 추구할 수 있다면은 문학과 영화에서 추구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도구들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그러한 길이 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상의 한꺼풀을
벗겨내고 진실을 볼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